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면 누가 벌금을 내야 할까요? 과태료 납부 영수증은 차량 소유주에게 갑니다. 즉, 원론적으로는 차량 소유주가 내야 한다는 것이죠.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법적으로 60일간의 이의제기 신청 기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. 이 60일 안에 대리운전자가 운전을 대신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경찰서에 가져다 주어야 하죠. 그렇게 된다면 대리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더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.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원론적으로는 차주가 모든 것을 배상해 주어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서 대리운전자가 운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대리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.